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첩입니다. 대한민국 제1의 부자 동네라는 서울의 강남, 그 한복판에 판자촌이 있습니다.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 이른바 강남공화구에서 104가구의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외딴섬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한 가지는 대물림을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은 다시 손자에게. 이들이 물려주는 것은, 또 물려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가난입니다. 친구들 없어 여기 근처에? 친구 있어요. 있어? 어디 있어? 저기. 그리고 거기에는요, 딱 내려가기만 하면요, 슈퍼가 다 있어요. 멀리 안 가도 돼요. 그냥 이렇게 강아지 병원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인간 병원도 있고 다 있어요. 미용실까지도 있고. 거기 아파트 가면? 네. 그리고 또 놀이터도 있어요. 진짜 좋죠. 근데요, 이렇게 불빛 깜빡깜빡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말고 저거 더 큰 거 있죠? 저기가 우선 캐릭터 아파트보다 더 좋대. 누나가 더 좋대요. 타워 팰리스? 네. 찬바람이 안 벗어? 네? 찬바람이 안 벗어. 그냥요. 추워서? 네. 아, 추워요. 지금 보일러도 안 뗐는데. 5학년 1학기 때쯤에 놀러 갔었는데 그때 걔네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집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는 친구들이 놀러 온 적 있어? 네. 뭐래? 우리 친구들이? 좁다고, 그리고 여기는 춥다고 갔어요. 조금 울었는데요. 그냥 참고 있었어요. 어디 살아요? 그러면 강남구요. 도곡동 옆에 포이동 사는데요. 그럼 특히 타워팰리스가 건설된 이후부터는 있는 집에다. 뭐 그러다가 이제 내가 평소 생활처럼 아껴 쓰고 막 그러면 뒤에서 수군거리죠. 도대체 있는 애가 왜 저렇게 쪼잔하게 저럴까? 그럼 열불 터지는 거예요. 갔었는데 걔네 집에 갔다가 밥 다 먹고 이제 좋게 좋게 해서 딱 있는데 걔네 엄마가 이제 음료수 갖다 주면서 너는 너희 아빠하고 엄마 뭐 하시니? 그러면서 물어보길래 저희 엄마 그냥 집에 계시고 아빠는 그냥 노가다 하세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니? 그러면서 그러더니 그냥 드라마 같은 얘기죠 뭐. 데리고 나가서 자기 자식 데리고 나가서 저런 애랑 놀지 말라고, 저런 애들 집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걔네 집에 안 갔어요. 걔네 집이 아니라 친구네 집에 아예 안 갔어요. 그걸 직접 들으셨어요? 들었죠. 걔네 엄마가 들으라고 크게 얘기했었어요. 쟤 거지라고 맨날 뭐 땅에 있는 것도 다 주워먹고 뭐 옷도 다 주워입고 신발도 주워입고 뭐 가방이랑 그런 것도 다 주웠다고. 쟤 거지라고 막. 그래서 애들이 아니, 그러니까 저랑 친한 친구들은 지혜가 왜 거지냐고, 얘 거지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내가 어저께 제 거짓말을 들어가는 거 봤다고. 감성이 내 따라와요. 이제 판다집인가 아닌가 확이나 이렇게 하려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네, 지금도 몇 번 있어요. 지금도 있어? 네. 아버님 진짜 멍이 하나도 안 들 날이 없어. 우리 막내도 그렇고 우리 딸은 항상 옷이 다 젖어 왔었어요. 젖어가지고 진짜 참, 엄마 너 왜 오래 오시지? 엄마 화장실 청소해서 그렇다고. 왜 너만 맨날 화장실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런 데 산다고 해서 우리 맛이 없어지니까 이런 데서 시키는 거 어떡하냐고. 선생님한테 따게 맞았고 초등학교 때 4학년 때인가요? 따게 맞아갖고 그것도 없이 살다 보니 오해를 사서 맞았죠. 없이 사는 애들이면 무조건 다 뭐 나쁜 짓을 하는 줄 알고. 아직도 연탄 떼시네요. 또 너희? 네. 아직도 연탄 떼세요, 요즘도? 오늘 출근했다 온 거예요, 지금? 시골에. 아르바이트 했다 온 거예요? 응. 아침부터 지금까지? 네. 아르바이트가 언제부터 배운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말부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말부터? 네. 그러면 어떤 아르바이트 지금까지 하는데? 피자 배달, 그 다음에 PC방도 해보고, 주유소도 해보고, 어떨 때는 형들이 막 골비 싸는 거, 막 명절 때는 그런 거 하고. 그렇죠. 그러면 학교는 지금? 안 다녀요. 매일 8시간씩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고? 어쩔 때는 12시간 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좀 조금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 혹시 교복 입고 오거나 이런 거 보면 좀 부럽다는 생각 들진 않고? 되게 많이 들어요. 부럽다는 생각이? 네. 가장 원망스러운 게 뭐야 그때? 뭐가 가장 원망스러워? 한마디로 그냥 부는 거잖아. 부모님. 그러니까 뭐 어딜 놀러 갔는데 애들은 회비 뭐 20만 원을 쉽게 생각해. 예를 들어 20만 원이란 돈 있으면 얘네는 뭐 아버지한테 말 한번 하면 되지 뭐 여행 간다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근데 나는 그 20만 원을 벌려면 머릿속이 복잡해요. 내가 며칠을 일해서 뭘 내가 쓸 돈 얼마를 공제하고 뭐. 친구들 학원 다니고? 네. 어떤 학원들 다니는데? 그냥 이 동네 그냥 좋은 학원 다니는데 저는 그냥 문제집 사서 풀고 그냥. 전화 빼고 다 다녀요. 지나만 빼고? 네. 얼마큼 속상해? 이 지구만큼. 학원 좀 다니게 해달라고 그러지 아버지한테? 가고 싶은데 그냥 돈을 모아야 되니까 안 가요. 해주는 게 없으니까 공부하는 소리를 못 해요. 첫째는. 그러니까 그래 착하게만 잘하라 그냥 튼튼하게.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공부해라 이런 말을 그런 자체 말을 안 씁니다. 정부가 언제나 그러라는 거야. 정부요? 광복절 날이었어요. 광복절 날 손으로 신문을 내린 거예요. 차로 싣고 와서 아파트 가서 물건을 싣고 와서 손으로 신문을 내리는데 창문 딱 열고 아줌마가 뭐라 앉아서 야 이 거지들아 조용히. 그때가 10시 반이에요. 그래서 아줌마 지금 몇 시인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양아치 같은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응? 조용히 하냐 삿대질 하면서 슈퍼를 가기가 좀 두려웠어요. 왜냐면 거기 산다는 게 표가 다 나,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 보니까는요. 그냥 자기들끼리 막 수군거려요. 저 아줌마 뭐 저기 사는데 여기 나왔던데 저 애가 이 다음에 뭐가 돼 이렇게 하면은요. 그러니까 낮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 밤에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니아카를 끌고 고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우리 애들이 옵니다. 이제 와요. 그러면 친구하고 얘기하고도 와요. 그럼 지나치는 적 있고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다음에 나랑 이렇게 가다가 그냥 니아카 안고 그냥 둘이 가다가도 자기 반 이렇게 하면 애가 고개 숙이고 가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볼 때는 진짜 가슴 아프죠. 그럴 때는. 근데 시형 아파트 같은 데 갔을 때는 그냥 그런 게 가슴 아프죠. 아빠로서 또 가슴 아픈 것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안 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놈아 너도 철이 없는 놈이냐. 그래서 엄마만 그때 참석을 하고 우리나 저기 아직 사회까지 망신시킬 일이냐. 뭐 친구들이 상을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을 못 받았어요. 내가. 세상이다. 예, 그런 비참한 세상을 내가 살았어요. 우리한테 시집갈 때는 얼마나 아니 사위가 집을 와서 보자는 이 데려올 수가 없잖아. 저 바깥에서 무릎을 꿇고 집에 좀 가려고 했는데 사위를 데리고 들어올 때 아주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 사셨습니까? 그때 들어와가지고 계속 혼자 사는 거죠. 결혼 같은 건 안 하시고? 예, 결혼 안 했어요. 자식은? 나 같은 새끼 나봐야 뭐래요. 뭐. 왜요? 어땠어요? 아니, 제가 고생한 생각하니까. 절망이야. 항상 절망이죠. 뭐 어떤 그 뚜렷한 뭐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루 세고 나오면은 하루 밥새끼 걱정해야 되고 애들 등 뭐 진짜 학비 걱정해야 되고 그게 저의 전부였으니까요. 우리 아저씨 과실은 날 거냐? 네 아까 끌고 오래. 따순 집에서 한번 살다 죽어서 어머님 건다. 결국 역을 못 벗어나고 가셨어요. 네, 이 세상에 모두 부자로 살 수는 없겠지만은 부자 동네 옆에서의 가난의 굴레라서 더 힘겨워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진만 PD, 지금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들 때문이라도 판자촌의 부모들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왜 가난을 벗어나기 힘든 것인지 취재했습니다. 104가구, 4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포위동 266번지. 지금 여기 우편 배달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66번지 전체 다 오지 않나요? 다는 일일이 못 가고요. 예. 여기 주거지가 좀 무허가 밀집 지역이라요. 예. 이제 일반 우편물은 여기 공동 단위로 한꺼번에 갖다 드리고요. 예. 여기가 그 호수로는 전혀 안 돼 있는 건가요? 예, 호수는 전체가 266번지라요. 예. 호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판자촌이다 보니 포위동 266번지로 전입 신고조차 할 수 없어 주민들의 주소는 이리저리 떠돌고 있습니다. 3m 저쪽으로 있어요. 그 집으로 갔더니 한 8개월 사니까는 집이 팔렸다고. 그다음 집은? 그다음 집은 여기요. 세탁소. 네, 세탁소? 예. 네.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통장집. 저쪽에 있는 통장집. 예. 네, 저쪽에 있는 통장집. 계속 이렇게 막 옮겨다니는 거냐? 계속 옮겨다니고 얼마나 성질 나갔죠.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나 된 게 그러지. 젊은 놈 같으면 성질 나서 살겠죠. 안녕하세요. 판자촌 주민 10여 세대의 주소가 올라 있는 인근 슈퍼마켓. 아주머니께 고마워하더라고요. 주민이 이렇게 많이 올려줘가지고.
일단 우편물도 그렇지 않고 네. 또 이렇게 뭐 좋게 방문한 분들은 또 괜찮은데 네. 또 본의 아니게 뭐 이렇게 뭐 금융계통이라든지 네. 그런 분들이 오시면 또 솔직히 불편해요. 십수년간 후이동 266번지 한 곳에 살아온 주민들이지만 등본상으로 수없이 옮겨다닌 것은 물론 심지어 주민등록 자체가 말소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이게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260번지 저희가 네. 네. 하다 보니까 다 건물로 이제 무허가 돼갖고 네.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허가 경우는 주민등록이 등재가 안 되죠. 실제 거주하는 곳에 전입 신고를 할 수 없다 보니 안타까운 일도 적지 않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게 된 송 씨의 손녀. 집 바로 앞에 있는 인근 초등학교를 두고 위험한 대로의 횡단보도를 건너 20분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것이 오기에는 너무 벅찬 거리고 또 머는 것도 머는 거지만 횡단보도가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위험하고. 결국 266번지 판자촌에 사는 할머니와 부모를 둔 탓에 8살 아이도 고스란히 그 짐을 지게 된 것입니다. PD수첩은 강남 속포이동 266번지 판자촌 주민들의 이력사항을 조사, 판자촌 보고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주민들 40% 가까이 재활용 수집, 청소 등의 일용지에 종사하고 있었고 부모 세대 중 중졸 이하는 60%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3년간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가난은 물론 부모 세대의 학력까지 철저히 세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그러면 식구가 다섯 아닙니까, 그죠? 네, 어머니까지 여섯이요. 여섯. 네. 요 방에는 누가 자요? 막내하고요, 애기하고 저희 부부요. 네 책이나 이런 것들은 있니? 공부하는 장소는 어디야? 아, 공부요? 아무데서나 막 하는데요. 책상에 뭐 따로 있고 이러는 건 아니고?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잘했어요. 안 가르쳐줘도 잘했는데 점점 올라가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애들이 조금씩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집 학원도 못 보내주고 하니까. 그 여기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벌써 차이가 납니다. 여기 이 동네는 구룡 초등학교를 애들이 다녔는데 들어가면 구룡 초등학교 들어가는 자체에서도 벌써 차이가 나요. 그래서 걔네들은 우리는 이제 한글 겨우 배워가지고 이렇게 애들을 보내는데 걔네들은 무슨 뭐 영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벌써 차이가 나요. 아이 개인의 총명함으로 초등학교 과정 저학년을 보내더라도 고학년이 되면 더 이상 총명함만으로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네, 학원 다 다녀요? 네, 다들 다니죠. 안 다니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안 다니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안 다니는 애들 없어요? 부모가 이렇게 옆에서 확실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아니면 학원에 가서 그것을 해오지 않으면 그것을 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미리 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든 과외 선생과 함께든 이미 준비를 해오고 학교에서는 그것을 확인만 하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걸 돌봐줄 사람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는 쫓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보물 수집으로 가게를 꾸려가야 하는 형편에서 자녀들의 사교육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판자촌엔 편부모 가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니? 네. 보고 싶어? 네. 재작년 상우가 소풍을 가던 날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게 제 거고요. 이게 엄마가 아빠에게 쓴 거. 이건 누나 거.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사줬는데요. 오늘 좀 제가 그때 한 거 좀 이상해요. 왜 엄마가 이렇게 이뻐 만들어주지? 잘 싸줬어요. 많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갔는데요. 돌아보니까 편지가 남아있고 없어요. 숙제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할 계획이야? 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네. 왜 안 해도 돼? 안 온나요? 안 온나? 졸업반이라고? 아니요, 원래 혼나는데요. 응. 안 온나는. 방학 숙제 했어?
아니야. 하나도 안 했어? 응. 언제 하려고? 모르겠어요. 근데 안 해가면 혼나지 않는 선생님한테? 혼났죠. 해가긴 해갈 거고? 아니요. 안 해갈 거야? 네. 혼나고 끝내기 그냥? 네. 한자촌 마을에 유난히 환자도 많습니다. 집집마다 아픈 가족이 한 명 정도는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새벽같이 남편을 두고 일을 나가야 하는 박 씨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남편 김 씨는 현재 진폐증을 앓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이라는 직업과 환자촌의 주거 환경이 진폐증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거 환경의 열악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공동 우물입니다. 네 개. 요거. 아, 여기가. 예, 네. 아, 요거. 뭐라 그럴까 이게 농물인데 그 쌀가루 같은 게 막 섞어서. 시커멓게 흘러오고. 그러면은 그거 물 먹으려면 어떻게 정수해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는 뭐 그때는 뭐 정수할 방법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미리 이렇게 받아놔가지고 가라앉혀가지고. 쇳가루를. 예, 가라앉혀가지고. 이제 조금 가라앉으면 맑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끓여 먹고 급하면 그것도 먹어야지 뭐 어떻게. 가난과 열악한 주거 환경은 몇몇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초 현철이가 세상을 떴습니다. 치료만 제대로 받았다면 살릴 수도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예, 아플 때 찍어서 이래 부었어요. 안 아플 때 찍은 건 더 아주 날씬해 더 이쁜데.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병원비를 자꾸 카드로 끊다 보니까 이제 저 아버지가 또 하고 나하고 이제 억상각상 하잖아요. 말을 다툼을 하다 보니까 걔한테 얘기를 안 해도 언제든 걔는 내 눈치 보면 알아요. 눈치가 빨라갖고 그래갖고 저도 지 나름대로 그만 속이 상해갖고. 그때마다 정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티 나오는 거예요. 현철이는 폐결핵 환자였습니다. 지금은 폐결핵으로 진단돼 갖고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은 사망하지 않는 병이죠. 완치가 가능합니다. 아유, 완치가 가능하죠. 거의 다 완치된다고 보면 돼요. 뭐 식생활이 좋고요. 환경이 좋고 식생활을 뭐 거의 정상적으로 하고 그러면은 폐결핵은 이제 없어지는 병이죠. 아들이 수술을 받던 날도 부모는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공사판으로 식당으로 일을 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살리지 못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그 탓에 시집간 현철이의 누나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철이의 누나가 사는 곳은 지방 중소도시의 한 마을. 친정인 판자촌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다 집에 있는 사람 다 아파서 집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비 충당하느냐고 이제 카드를 만들었는데 하나 두 개 이렇게 계속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이렇게 돌려막기하고 그래가지고 끝끝내는 이제 카드가 터져가지고 도망쳤죠. 한자촌에서 나고 자라 결혼을 해서야 포위동 266번지를 떠났던 수진 씨. 그러나 결혼도 그녀를 한자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기에도 벅차다는 한자촌의 가정에 집집마다 수천만 원의 빚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고 있는 빚 대부분이 포위동 266번지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데 대한 벌금이었습니다. 주민 명의의 재산은 속속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몇백만 원씩 어떻게 냅니까? 못 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다 몇천만 원씩 돼갖고 있는데 몇천만 원 있으면 누가 이런 데 살겠어요? 딴 데 나가서 전세라도 살지. 한꺼번에 수천만 원씩을 감당할 재간이 없던 주민들이 지난 97년 분할 납부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복구하기가 힘들어요. 도둑질을 안 한 이상은
내 일해가지고 인력으로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갖고는 힘이 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될 수가 없어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네, 지난 23년간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한 게 강남인데 이곳 포이동의 시간은 멈춰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함께 정부 당국은 그동안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했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강남 포이동 판자촌 주민들의 과거를 되짚어가다 보면 지난 몇십 년간 우리 정부가 빈민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관에 의해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가난을 벗어날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포이동 주민들의 지난 삶을 취재했습니다. 포이동 주민들이 23년 만에 그들의 과거를 찾아 나섰습니다. 뻑 하면 밤중에 와서 잡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두려워가지고 아, 이 사람들이 설마 오면은 집만 뒤지니까 여기다가 땅굴을 파서 한 12명이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고 그랬습니다. 아, 땅굴을 파고. 한 중턱점에 이르자 그들의 23년 전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미처 경찰의 단속을 피해 땅굴로 숨어들지 못한 이들은 꼼짝없이 교도소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여기 올려보세요. 쿵쿵. 여 땅이 아니잖아요. 예, 예. 일찍 단속 기간한테 되면 죄 없는 사람도 괜히 같은 그냥 끌어다가 없는 것도 있다고 막 그냥 고문시켜갖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기서 사건이 이제 몇 개 터지지요. 그럼 이제 잡아놓을 사람은 없잖아요. 문도 안 두들겨요. 그냥 문 차고 들어와서 신발 신고 와서 다 뒤져요. 장롱도 진짜 장롱도 장롱 같지 않은 건데도 다 뒤지고 입으면서 신발 신고 걔들 다녔어요. 이 방해를요. 우리처럼 신발 안 벗고 들어와요. 여기서 이렇게 숨어 지내시죠? 예, 여기서 숨어 지냈죠. 당시 불황화와 능마주의였던 그들은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뭐야 마포자루 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갖다 끼워갖고 들물 갖다가 뭐 바짝 갖다 잡아들었죠. 요거도 이놈 요거도 나무 끼워놓고 양쪽에 잡아들은 거예요. 안 했다고 했다 그러면 그랬다고 했다 하라고 손가락 까딱까딱 하라고 했다 그래. 그러면 기절해 버려요 그냥. 술을 못이니까. 고춧가루 물을 막 뿌려요? 이제 국물은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요. 시켜놓고 건더기만 건져 먹으라고. 뭣도 모르고 이제 건더기 건져 먹는 거예요. 그 국물 냉기라고 했다 그렇게 이제 냉기죠. 이제 거꾸로 매달은 그 애들 갖다 완전 파김치 되는 거죠. 갖다 보면. 천을 하나 이렇게 딱 씌워요. 천을. 천을 씌우면 이 천을 물을 부면 푸푸해도 이게 절대 안 돼. 코로 쏙 잘 불어. 그럼 못 참는 거야. 그러면 공병을 훔쳤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 또 기대는 거고. 그러니까 순 그런 걸로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빈병을 훔쳤다는 죄목으로도 정과를 달기 일쑤였다는 능마주의들. 박정희 정권은 79년 능마주의를 자활근로대라는 이름으로 모아 집단 거주하게 했습니다. 거리의 불황아들을 폐자원 회수의 역군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그 취지였습니다. 그중 일부가 지금 강남구 포이동 266번지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사람이 살만한 데다 몰아넣어야지 이게 저거 했을 때 우리 의견은 그 즉시로 묵살되고 여기는 앞으로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될 것이다. 음마주의들에겐 흙무지나 다름없던 양재천가로 묵묵히 이주해왔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삼천교육 보낸다고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무섭잖아요. 저도 그때는 너무 어려가지고 경찰만 봐도 무서워서 벌벌 떠는 시대여가지고 군인들 총 양쪽 딱 대고 내 몸 안에 그때 자고 있는 거를 전부 두들겨 깨가지고 열두명 싹 실고 가버렸죠. 당시 서울 강남의 한 능마주의 지역대장은 대원들이 삼천교육대로 끌려간 수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문신이 있고 뭐 데려가가지고 정가가 좀 많고 이런 거는 13명인가 그때는 13명이요? 예, 13명인가 저는 몇 명이었는데? 한 40명 됐을 때 이곳 포이동에도 삼천교육대의 상처는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온 능마주의 동료가 자살한 것입니다. 삼천교육대 갔다 왔다 그러면서 술로 세월을 지내다가 여기 양재천 무릎밖에 안 오는 데거든요. 거기 빠져 죽었습니다. 무릎밖에 안 오는 데예요. 근데 거기 빠져 죽었어요. 예, 친구였습니다.
당시 주변은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벌판이었다고 합니다. 양재천 변은 상습 수해 지역이었으며 고물을 주워 생활하는 그들의 주변엔 고물이 생길 만한 민가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관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경찰들이 마을 주민들을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미관상 외국인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기간만큼만이라도 출입을 자제하라. 대들금 나가지 마라. 그런 식이었죠. 경찰서에서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아, 저 사람들은 나오지 말라니까 안 나가야 되는 거구나. 그 뭐 사면은 밤중에 가라니까 밤중에 가야 되는가 보다 이랬죠. 그러니까 또 그 당시 또 우리 같은 경우 나이가 어리니까. 경찰이 너무 무서우니까. 또. 그렇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원래 우리들한테 이렇게 선하게 한 게 아니고 맨 그냥 막 워카 신고 막 시커먼 옷 입고 밤중에 오고 그러니까 그게 무섭잖아요. 심지어 당시 지도관들은 고물을 사고 팔 때의 물량과 가격까지 통제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들은 열심히 일해도 하루 쓸 돈밖에 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딱 보고서 확인 딱 하고서 그 마진이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치면 딱 국가에서 관리한 거죠. 그 지도관이라는 사람은 경찰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봤을 때 너 이걸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어디 성취하자. 일을 해보니까 일도 많이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많이 못하는 거야. 그냥 내가 오늘 이거만 가지면 먹고 살 수 있겠다. 한번 그걸로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23년간 강남 호위동 266번지는 여기저기서 쫓겨난 빈민들의 집합촌이 되고 맙니다. 도시가 커지고 건물들이 들었을 때마다 호위동 266번지는 새 식구를 맞아야 했던 것입니다. 공청사를 짓는 바람에 이주를 시켰죠. 여기 동사무소 짓는 바람에? 그렇죠. 몇 세대 정도 오게 됐나요? 약 한 30세대. 동장님이 또 자꾸 일로 내려가라고 이주해준다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계속 이렇게 쫓겨다니셨나요? 네, 그렇지. 말하자면 쫓겨다닌 거 한 가지죠. 없이 살다 보니까. 갈 곳 없는 상위 용사들도 이주해왔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 땅을 비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4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용 주차장을 할 테니까 이걸 비워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98년도에 36가구를 여기 싹 통폐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비워준 거예요. 양재천 맞은편에 우리나라 최고의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강남구 포유동 266번지는 20여 년 전 판자촌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다른 무허가촌에서 벽돌집을 짓는 등의 경우도 많았지만 유독 이곳은 그런 시도조차 해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 관청에서 벽돌집을 짓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벽돌집을 안 짓고 살았던 이유가 주거 환경을 본인들 스스로가 좀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보이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서 벽돌집을 짓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첨단 경비 시스템을 갖춘 아파트들을 코앞에 둔 포유동 주민들은 매일 밤 자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울타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보시다시피 전부 그냥 불에 잘 붙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나가던 취객이라든지 아무나 뭐 담뱃불 하나 잘못 버려도 큰일을 날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판자촌은 전기 안전시설조차 변변치 않아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포유동 주민들은 날벼락 같은 신문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압구정동의 한 백화점이 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초등학교 부지를 공원화하는 대신 포유동 주민들이 살고 있는 266번지를 학교 부지로 대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쪽 주민들 건사하면 그걸 갖다가 이제 공원으로 했다가 주차장이 이때 심하니까 예. 지하 주차장을 해주고 예. 지상 공원으로 해달라 예.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관청의 말만 잘 들으면 최소한 살고 있는 땅에서 쫓겨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포유동 주민들이 처음으로 관청을 불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구청장과의 직접 면담을 요구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십 번을 구청을 방문했지만 여기 이 문 넘어 들어온 게 처음이요. 지난주 포유동 주민들은 면담 요구 1년여 만에 처음으로 구청장실 문턱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이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겠다며 구청장실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구청장실 문은 다시 굳게 닫혔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밥 시켜준다 해놓고 숨떡거리고 자기들 얘기하고 인간으로. 이날도 포유동 주민들은 구청장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81년 강제 이주에 대해 구청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강제 이주 시켰다 아니다 이건 이거 어떻게 근거 어디냐면. 서울시청 역시 포유동 판자촌은 철거 대상일 뿐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원래 다 그 철거 시켜야 된다고 사람 그런 워낙 그 사람들 드세니까 강남구청에서 단속해야 되는데. 취재진은 81년 포유동 주민들이 정착해 왔을 당시에 상황을 정언해 줄 관계자들을 찾았습니다. 사람이 못 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데를 닦아서 이제 나도 이제 그렇지만 미약가 그 사람들 미약가에다가 이제 그 흙으로 해서 쫙 골라가지고 막 살았어. 아, 그게 완전 쓸모없는 땅에서. 또한 경찰관으로서 포유동 주민들을 관리했던 지도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자활대 지도관으로 근무했던 시기는 주민들이 이주해올 무렵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82년에 와가지고 우리 막 끝이 짓고 있었는데 그 사실 나라에서 살라고 해서 내가 하나로 누구 명세를 내가 그래 전직 공무원으로서 내가 누구들이 이렇게 여기서 살면은 우리 나라에서 또 내가 민간인이 아니고 국가 공무원이니까 우리 나라에서 누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도와준다. 심지어 지도관이 그들과 같이 다니면서 살 땅을 지적해 주었다는 정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땅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지도관하고 같이 구청에 이제 다니면서 시 땅을 이제 알아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제일 적합하겠다. 이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해당 관청은 증거 자료가 없다며 포유동 주민들의 강제 이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관계자들은 시청과 구청에서 자활근로대의 숫자까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서 보고를 했어. 그런데 구청에서는 거기에 있는 걸 모를 수도 있나요? 지문이지 몰랐다니. 그래서 그렇잖아요. 강제 이주했다는 거 근거가 없잖아요. 뭐 찾아도 나오질 않아. 국가에 의해 원치 않은 장소에서 23년의 세월이 정지된 채 판자촌에서 살아온 포유동 주민들. 증거 자료가 없다는 관청의 되풀이에 자료 수집은 고스란히 주민들만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포유동에 있는 마을은 정부에서 그렇게 이주시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살라고 이주시킨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금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원죄를 행정이 지고 있는 거죠. 그 마을이 형성되게 된 과정에 형성되게끔 하는 원죄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해당 관청이 하는 일은 주민들 앞으로 꼬박꼬박 철거 개고장을 되풀이해서 보내는 일뿐입니다. 수없이 많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직도 그 굳게 닫힌 서울시청과 강남구청장님의 그 육중한 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숲속에서 포유동 주민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바람 피할 판잣집 한 칸과 인간답게 살 권리입니다. 네, 이 원죄는 행정이 지고 있다라는 말에 당국도 물론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시장과 구청장 방에 굳게 닫힌 분 우선 안타깝습니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가난 구제야말로 나라가 나서야 한다라고 바뀌어야 옳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강남구 포유동 266번지 다시 한번 우리 사회는 얼마나 건강하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